제285호 방구대 암각한 우리나라의 우리 보물이죠. 아주 오랜 기간 남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거대한 작품에는 다양한 동물들의 사냥하는 모습과 동심원 기아무늬 등 약 200점의 그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울산 하면 고래 아니겠습니까?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포경의 역사는 짧습니다. 몇 안 되는 우리나라의 포경 생활사의 시초를 담고 있는 이 방구대 암각화는 세계적으로도 원시 포경의 모습을 담고 있어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습니다.